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부모님 마음대로 줬는데 출가 외인이든 아니든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3.5분의 1을 가지게 돼. 부부간 상속은 어떻게 되냐. 네. 뱃속의 아이도 상속되잖아요. 재산을 놓고 빚만 있는 경우와 부채도 상속이 되느냐.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 나 상속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변호사 불러서 연장 갖고 오라래. 예. 고쳐버리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새해 이제 저녁이죠, 그죠? 벌써. 네. 자, 하루가 지났네요,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까? 네. 아,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시댁도 가셔야 되고, 친정도 가셔야 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있을 때만. 어느 쪽이 나으세요? 시댁과 씨월드가 나으세요? 청나라가 나으세요? 씨월드가 더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맛있는 걸 더 많이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명절에 어디 한번 놀러 가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방송을 왜요? 많이 하시니까. 아니요. 네. 다니실 곳이 많군요. 아니요. 부른데가 집안... 많죠, 그죠? 네. 오란 데는 이것 보세요. 아니, 이것 보세요. 질문해놓고 왜 자꾸. 지금 염장을 지르시는 건데, 제가 지금 저희 집안에, 목천정 씨 23대 종손입니다. 종손이시군요. 아, 뭐, 집안에 명절만 되면 그냥 손님들 오시고 손님 치르느라고. 어디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제 소원이 네. 종같이 며느리였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여기다 떨어지고 싶어요. 때려 때려 때려. 자, 우리가 이제 가족들 만나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일 처음엔 덕담을 나누다가 그다음 이제 이야기가 살짝 이렇게 돌죠. 네. 어디로 돌 것 같아요.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분위기가 지금 싸하게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경로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한번 가족 간에 이런 회의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서 그중에서 돈이 제일 필요한 한 사람이, 자식이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애교를 떨겠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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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잖아. 뭐 갖고 싶어. 뭐 이러면서 또는 사업하고 싶어. 저기 커피숍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 형제들이 볼 때는 이렇게 눈이 대승치레하게 떠지겠죠. 아, 저 뭔가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엄마, 걔가 자꾸 그렇게 애교 떨어도 봐주지 마. 뭐 등등 하겠죠. 바꾸지 않은 사람과 막는 사람이 일단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 설이 끝나고 나면 꼭 나오는 뉴스가 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 그렇죠. 중에 하나가 예. 이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 간에 다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네. 사실은 이렇게 뜻깊고 덕담을 주고받고 전부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주는 선물 한 보따미를 가지고 상경을 하고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속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요새 아주 핫 이슈죠, 상속. 네, 어디 가서 상속 얘기만 하면 전부 다들 귀가 쫑긋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 뭐 재벌 회장분들 상속 가지고 다퉈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최근에 삼성과 소송도 굉장히 이슈였지만 그 상속이 더 이상 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5000년 역사에서 우리 중산층 평균 정도 되는 우리 평민들이 자기 후손들한테 재산이라는 걸 물려줄 수 있었던 시대는 지금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이때가 처음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었지만 또 물려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장자 상속을 하면 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991년에 이 자손들 간의 상속 비율이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장자와 차남, 딸, 출가 외인, 그렇죠. 뭐 아닌 사람 차이가 없이 똑같아졌어요. 네. 그렇게 바뀌고 또 90년대 후반부터 뭐 서울의 그 부동산, 전국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이게 이 재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장자 상속으로만 그 인식이 바뀌어 있던 부모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자가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반기를 들고 이래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부인이 배우자가 많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네. 과거에는 장자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제사도 모시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 제도에서 갑자기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데 그렇죠. 딸들이 균등하게 돈을 받아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좀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모시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전 맞다고 또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 지낼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10만 원 가지고 상 못 차리거든요. 근데 딸들은 어머 언니 고생했어 한마디만 하고 싹 가버려요. 입 싹 닦고 음식 싸가지고 돈을 만약에 10만 원이라도 내놓으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맏며느리입니까, 교수님? 혹시? 네, 저는 맏며느리예요. 근데 맏며느리가 그런 얘기하면 욕 먹어요. 왜요? 왜요? 자기 얘기거든. 저니까 제 얘기 제가 하죠. 그럼 누구야 이야기? 저는 장남이지만 내 입으로 그런 말 못 하겠던데. 일을 안 해봤잖아요. 정선한테 취직하고 싶어하셨고 또 정선이시고 아, 두 분이 네. 이게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예. 여성의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공평하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1대1로 똑같이 상속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 그러니까 딸들이 상속을 받아가니까 제사를 모시는 집에서 아니 왜 똑같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딸들은 네. 당연히 우리는 법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딸의 사례들도 있지만 부인들이 상속을 받아간 사례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속자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면 현대만 해도 과거 네, 이제 그렇죠. 정몽헌 회장이 2003년에 돌아가신 네. 뒤에 부인인 현정원 회장이 또 받아서 그렇죠. 승계권을 이어갖고 상속 받은 거죠. 이제. 다툼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었죠. 있었죠. 거기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왕자의 난, 뭐 뭐 시숙의 난, 네. 어? 네. 그다음에 또 뭐 시동생의 난까지 뭐 예. 아니 망이 망소의 나는 봤어도 시숙의 난 KCC 그렇죠. 네 이게 쩐 때문에 참 많은 난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진그룹도 사실 또 저 딸 네. 승계권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에서 일단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상속권에 있어서의 그 권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나머지 보통 사람들도 사례가 생기니까 막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장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김경 부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자녀에게 남녀에게 모두가 공평하게 준다는 건 법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 부모가 봤을 때는 아, 저 봐라 저놈은 나한테 잘하고 요놈은 좀 나한테 소홀히 하고 요놈은 그래도 나한테 전화라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부모가 볼 때는 효자와 효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부모님이 보고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전 당연히 부모님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거예요. 자식에게 준다는 그 개념도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부모님이 벌어서 아껴서 모은 건데 네. 자식한테 준다.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움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싸우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돈을 자기 돈이냐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거잖아요. 그걸 왜 받으려고 자꾸 해요. 자녀가 뭔가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의지를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게 굉장히 잘못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한 사람에게 더 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 예. 그거는 법이고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내가 얘가 더 당연히 나한테 잘했으면 걔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도 싸움이 나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왜 얘만 더 주냐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잘하지 않았어. 그것도 제가 보기엔 또 돌아가신 이후에 유지를 분명히 남겼는데도 법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가고 그 유리본 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박사님 말씀이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은 이제 현행법상 상속 비율이 어떤지 그런부터 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91년도 개정민법 시행 전에는 장자가 제일 많이 상속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 나머지 자식들 그 출가 외인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게 23년. 네. 바뀐 지금 현행법은 출가 외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든 차남이든 차별 없이 전부 똑같은 상속 분할입니다. 1대1 균등 분할이라고 그죠? 균등 분할이죠. 네. 효자든 효녀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똑같이. 그런데 네. 배우자만 네. 배우자만 자녀보다 50%를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1.5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네. 아버지가 7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예, 이렇게 예. 하죠. 70만 원을. 70만 원을. 그런데 아들과 딸이 있고 부인이 있었어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아들과 딸은 3.5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20만 원을 갖게 됩니다. 20만 원. 네, 20만 원. 그러네요. 20만 원씩. 예. 배우자는 그보다 50%가 더 많은 30만 원을 받게 돼요. 부인 30만 원, 아들, 딸 20만 원씩 이렇게 예. 상속을 받는 게 현행
법정 지분입니다. 그게 네.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증식하고 네. 그것을 일궜는데 네. 자식들은 가만히 그 집에서 태어나기만 했는데 왜 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왜 돈을 줘야 되죠? 이게 아,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그건 그, 그쵸. 그게 그 관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권리냐. 왜 자식의 그렇죠. 권리냐. 네. 그리고 자식이 권리를 찾으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권리니까 찾죠. 네, 권리니까. 법적인 권리니까. 법적인 권리니까. 그건 그렇죠. 이제 되게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건데 뭐 아마 상속을 안 해줘도 된다. 상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재산이니까 다 처분해도 된다라고 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자녀들한테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예. 상속 재산에는 그러니까 그 어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 일부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모는 네.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 그 자녀들이 살아갈도록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데 이제 이미 자녀가 어른이 네. 되고 늙어가고 그렇죠.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왠지 자식들은 그 돈을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의 돈을 위해서 부모님을 죽인 경우도 정말 있어요. 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돈이 나한테 상속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를 가장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죽인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다 돈이었어요. 그게 뭐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네. 그런 것도 하는데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오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자 상속 그러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여하고 뭐가 다르냐.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도 상속이 되느냐. 내가 꼭 받을 돈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내 상속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내가 갚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상속하고 증여 둘 다 되게 그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좋은 네. 질문인데요. 상속하고 증여는 한쪽에서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재산이 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상속은 사망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예. 사망이라는 조건이 실현되면 예.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게 상속이고요. 네. 증여라는 것은 사망이 개입되지 않고 아무 때나 의사에 의해서 이제 재산을 주고받고 하는 그게 이제 증여죠. 그러니까 왜냐 그럼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지금 9세 미만인 아동들 중에서 수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성년 주주부자들 리스트가 나오죠. 일종의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부모가 할아버지가 예. 증여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상속과 증여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자손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되 네. 이 법망을 피해서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주면 네. 재산을 줬으면 그건 증여고, 증여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을 물려받는 건 상속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세율은 틀릴 거고. 세율은 증여세는 10년간 3천만 원까지 면세잖아요. 면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자기 자식이 30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아니 30살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3천만 원씩이니까 10살까지 3천, 20살까지 3천, 30살까지 3천 총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네. 그 최근에 증권 뉴스를 좀 다루면서 예. 증시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때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2009년이 피크였을 거예요. 그해 한 해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0조 원이 되는 토지 보상금이 풀렸어요.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상속과 증여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전문가들 얘기인데 상속 지분에 대한 게 그 분쟁이 또 많아지고 두 번째가 유언의 무효 방금 유언을 했는데 분명히 그게 또 무효가 되고 급여가 되고 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맞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인 네. 부부간 상속은 어떻게 되냐 네. 이제 땅 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네. 부부간의 재산 분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참. 자 그래서 빨리 물어보세요.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재밌는 거 하나만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봤던 가장 기가 막힌 판례가 아니고요. 사건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속을 당연히 자식들이 3명이 있었는데 나한테 다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꽤 많았었어요. 진짜로 1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유언으로 누구한테 다 줬는지 아세요? 세컨의 아들에게 준 거예요. 한 번도 드러나 있지 않던 세컨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첫 번째 부인이 다 있는데 그렇죠. 아, 또 다른 아내. 아내라 그래요. 아내가 아니죠. 우리는 세컨이라 그러나. 그렇죠. 세컨이 정확한 용어 아닌가요? 그 세 번째 트렌드로 말씀드렸던 그 혼인 외 자식에 대한 혼인의 자식. 아니죠. 근데 혼인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세컨의 자식이었어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네요. 유전자를 검사를 전혀 해도... 아니었어요. 남. 야. 근데 그 아들에게 90억을 상속했어요. 대단한. 뭘 잘했나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잘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세컨이 너무 자꾸 세컨 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그 복싱에 저희 그 여인 할때 숨겨진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이 좀 많이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노망도 아니신데 90억을 그리 상속을 했어요. 소송도 가야죠. 아, 소송 중이에요. 근데 이 법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내용하고 그러니까 유언에 남긴 거하고 이렇게 상충이 됐을 경우에 인간의 도의적인 면하고 어느 게 우선해요?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은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유언에 그래서 유언에 의해서 법정 상속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요. 상속인은. 그래서 저는 이걸 답을 이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응이에요. 이 답이 바로 그렇죠, 그렇죠. 정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언이 먼저인데요. 아무리 유언으로 내가 다 주더라고 해도 법정 상속분의 반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유언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예로 7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실 때 일남일녀 배우자가 있을 때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70만 원을 전액 다 어디 사회 단체에다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유족들 배우자와 아들 딸은 그 사회 단체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연대경.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얼마까지 자기가 아들 딸은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2분의 1인 10만 원까지는 그렇지. 자기 몫으로 찾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30만 원이었으니까 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심히 보이는 이 가족들이 보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민감한, 민감한 거예요. 왜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부모님이 부모님 마음대로 줬는데 왜 자식이 달라고 무슨 권리로 하느냐 하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아니 부모님이 자식을 안 주고 어디를 주느냐 하는 거 하나. 정말 저도 자식이지만요. 정말 이거는 끝이 없는 질문 같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법으로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그 뭐랄까 그 관습과 법이 좀 다른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근데 정말 나쁜 거죠? 자식은 그거죠. 돈 받는 순간까지 정말 잘해요. 받아요. 아, 그건 도덕적으로 나쁜 거라고. 아니, 그런 다음에 방치해요, 부모를. 많이 나쁜 거죠. 그쵸. 정말 많아요. 그 아니, 그런 사례도 있어요. 미리 요새 이제 그 지방에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신도시 같은 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나던 자식들이 나타나, 갑자기 명절에 나타나고 인사 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하겠다고 밑천 받아가지고는. 그다음 입 딱 씻고 부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끝까지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 계셔야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잠정으로 아닙니다. 계속 잘해드릴 거예요. 자녀들 간의 상속 싸움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잘못 키운 것도 있지만 유언장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을 남겨도 자식들이 불만을 가지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아,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제일 예쁘니까 너한테 제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분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녀들 간에 싸움이 나요.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얼마 운명하실 시간을 얼마 안 둔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자식들이 이렇게 쭉 다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깔딱깔딱 넘어가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자식 한 명이 튀어 들어오더니
여기에다가 도장 찍고 가시라고 손가락에다 인주를 묻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은 원래 평소에 살아계실 때 이 자식한테 뭘 해주기로 한 게 있었는데 그거 도장 찍으라고 뛰어 들어오더니 인주를 묻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 좀 화가 났는지 손을 돌아가시면 손을 이렇게 웅크리더래요. 실제로.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봤던 옆에 있던 의사들이 정말로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한데 옆에 자식들이 다행이라고 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데 실제 얘기예요. 진짜 기막힌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요새 주택연금제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뭐 6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노부부가 사시다가 그 집값을 담보로 해서 매달 몇만 원씩 연금으로 받으면서 사시다가 역모기지론 돌아가실 때 집을 청산하고 남는 돈은 뭐 자녀에게 남겨주든지 이런 맞습니다. 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긴데 절대 미리 상속을 했다가 미리 증여를 했다가는 나중에 그 큰 피를 보십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쯤이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언장.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유언장이요. 유언장을 미리. 근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아까 유언장이 무효로 되는 사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렇죠. 제일 흔한 오류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칩니다. 유언장. 이렇게 쭉 칩니다. 그리고는 끝에다가 자기 이름 서명 딱 하고 그걸 유언이라고. 그거 무효거든요. 공증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증이 아니고 증언. 이 유언에는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이 돼요. 다섯 가지. 법에서 규정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아, 컴퓨터로 치면 안 된다. 네. 자필 증 지금 자필. 얘기한 게 자필인데 자필은 유자부터 유언장의 유자 제목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자기 이름 끝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쓰지 않으면 자필 증서로 인정이 안 돼요. 아하. 그리고 거기에는 유언의 내용이 뭐 들어가야 되지만 날짜하고 서명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죠. 녹음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공정 증서, 공증에 의한 유언, 또 비밀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고 그걸 받아 적는 유언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분이 뭐 아프시다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이 유언의 종류를 벗어나면 그리고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언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터지는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은 정말 중요하지만 또 형식도 엄격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제 명심하셨어야 돼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채무도 상속이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죠. 어떻게 돼요? 그럼? 상속되죠. 빚도? 그럼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 많이 받을 걸 알고 정말 그래도 나름 기뻐했는데 상속 받을 것은 3억, 빚은 25억. 압수사. 그 빚 상속을 받는 순간 빚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 포기할 때는요,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라는 걸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나만 쏙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 밑으로 바로 승계가 돼버려요. 내가 쏙 빠져나가 밑에 남동생이 아니 여동생이 사순이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동생들한테 합의를 해서 다 모두 포기를 하도록 다 같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가 1, 2, 3,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자녀들. 2순위가 직계 존속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친족이에요. 배우자는 1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1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이렇게 돼요. 이 빚도 그냥 재산이랑 똑같아요.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물려받고요. 2순위 없으면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유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1순위, 2순위가 포기하면 그 빚은 3순위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포기도 4순위까지 다 모여가지고 연명으로 쭉 하는 게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안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촌 때문에 폭탄도 받아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사촌 때문에 네. 횡재한 사람도 봤지만 저는 폭탄 맞은 사람도 봤어요. 네. 그렇죠. 네. 정말로. 그래서 하다가 명절 지났는데 폭탄 퐁 맞으면 3개월 안에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형제들 참... 왕따 시키고 자기 혼자 떨어져 살다가는 언젠가는 기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아, 그럼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예. 지내야 된다. 정말 그 말 하다 보니 생각났어요. 뱃속의 아이도 상속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맷죽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뱃속에. 뱃속에 아이면 돼요. 그러니까 태아. 태아도? 예. 아.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예. 뭐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요. 예. 예. 부인과 뱃속의 아이까지 상속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네. 봅니다. 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네. 형법상에서는 태아는 사람으로 안 보지만 형법상 사람과 민법상의 사람은 또 달라요. 특히 틀린다. 상속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특히 쌍둥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려워요. 이야기가 이제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순위까지 이야기하고 빚도 상속이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남긴 것과 법적인 조문이 있을 때는 유언으로 남기는 게 우선이지만 네. 이것이 불평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 유언장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소송으로 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판단했을 때 좋은 자식, 예쁜 자식에게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지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또 상속을 했을 경우에 자녀가 승소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있다. 2분의 1.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네. 빚도 이제 또 상속이 되는 부분이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뭐 태아나 이런 것도 다 그죠. 그리고 빚도 사촌까지. 사촌까지. 내려간다. 그렇죠.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지금 뭐 우리가 효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양 부모님 모시는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효도법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에서 효도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뭐. 그 전에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중국은 책 안 읽으면 안 되는 법도 있어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안 이상하시죠?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된다는. 그리고 머리 나쁘면 대학 못 가는 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은 정말 그 법이 있어요. 아무튼 그 효도법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이상한 법은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효도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든 건데요. 노인의 권익 보장을 개정하는 거죠. 노인이 분가해서 살고 있을 때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벌금을 받도록 벌금을 내도록 한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될까요? 벌금뿐 아니고 이제 자주 부모님들한테 돈을 드리는 것과 또 자주 찾아뵙는 것 이런 거 다 이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일주일에 뭐 갈 것, 뭐 한 달에 두 번 갈 것, 그리고 돈을 얼마를 드릴 것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외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스무 살이면 이미 분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효도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부양과 그런 것을 유럽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집에 자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17세부터 사실은 효도법이라는 걸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효도법이 발의가 되었냐면요. 재산을 상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살아계실 때 상속을 했는데, 자손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거나, 폐륜을 저지를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덕의 범위죠. 그건 도덕의 영역이고 법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폐륜을 하면 처벌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효도를 많이 부양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좀 상속분을 더 주자.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거는 뭐 방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했던 1대1대1이 아니고 50%를 일단 배우자에게 그게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돌아가신 분이 남은 분한테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고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거거든요. 이게 고령화사회 때문에 나온 이 규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따져보면요. 그것도 역시 국가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부양에 대한 책임을.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노인이 살아가는 걸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재산 상속을 부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많이 떼줘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사실 이렇게 물음표가 좀 생겨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네. 노후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 뭐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현행 제도가 황혼 이혼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 이혼을 하면 예.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50%까지 우리 법원이 요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예. 100만 원이 있다. 50만 원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혼을 예. 하면. 세금 없이. 남편이 세금 없이. 아까 이제 70만 원 예정에 70만 원 그냥 계속 하죠. 아, 계속 70만 원이에요. 남편은 70만 원을 남겨 놓고 돌아갔다고. 아니 저 70만 원 있는데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예. 부인은 35만 원까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50%까지. 자, 우리 쩐이니까 세금 없다는 거 강조 좀 해 주세요. 이혼할 때는 없다. 세금이 없다. 그런데 이건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원래 부인의 재산을 되돌려놓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권리군요, 그러니까. 네. 네. 세금이 없어요. 그냥 35만 원을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해로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았다. 네. 상속을 그러면 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 딸이 하나씩 있잖아요. 예. 아까 30만 원만 받게 돼요. 그렇죠. 20만 원, 20만 원 가고. 그렇죠. 예. 30만 원. 근데 예. 또 이게 30만 원일 때는 괜찮지만 그 배우자 공제가 5억이죠. 네. 5억을 넘어가는 부분에도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죠. 상속세를 낸단 예. 말이에요. 예. 이혼을 했으면은 세금도 안 내고 자기한테 35만 원이나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해로하면 30만 원인데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현행 제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내놓은 게 끝까지 해로와 해로에서 상속이 난 경우에도 부부 생활 동안에 이룬 재산의 반은 무조건 배우자한테 먼저 줘라. 그래서 과세를 안 한다는 거. 세금 없이. 예. 그러면 이제 35만 원을 주는 거야. 7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그럼 나머지 35만 원이 남죠? 네. 그 35만 원을 가지고 부인 1.5, 자녀 1.1. 이렇게 나눠라. 다시 또. 예. 네. 다시 또 나눌 때도 배우자한테 50%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산 분할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네. 그런 건데 앞으로 뭐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많은 걸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세요. 그런데요.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자,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네. 원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재혼을 한 거예요. 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아니,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럴 때 그 여자와 한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새로 결혼한 새어머니가 방금처럼 가져간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YJG라는 상장 기업인데 네. 부인이 결혼한 지 뭐 한 5년 만에 회사 지분의 55%를 정도를 네. 가져와서 대주주가 되고 그런 사례가 근데 있었죠. 근데 이번 법이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엄청나게 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법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결혼한 기간에 또 비례해서 하겠다. 그렇죠.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아, 75%를 미니멈으로 가져가네요. 네. 최소한 돈인데 네. 복잡해도 계산 다 합니다. 사람들 하라고 하죠. 돈이니까. 저는 아까 걱정 안 하셔도 70만 원에서밖에 계산이 안 돼요. 더 넘어가니까 계산이 좀, 안 돼요. 우리 저 이슈 토크 전에서 이 변호사님 이런 문제를 많이 좀 다뤄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난 문제들. 시간에도 우리 저 장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보에 대한 게 뚫렸을 때 가장 책임 있는 것은 기업이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상속 문제나 증여 문제나 이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에서 그거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서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은 국가와 법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네. 이 국가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늘 형평성을 따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가족 안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법이 네. 가족의 테두리를 뚫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비극이죠. 그러니까 법이 자꾸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숨통이 막히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 너무 많은 거. 법률 만능주의는요. 결국 우리를 생각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아요.